안녕하세요. 엉터리 다육맘입니다. 오늘은 저 발가락 화분 보이시나요? 빨간색하고 연두색에다가 제가 요거 정야하고 홍포도 분갈이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또 업이 됐습니다. 왜냐면 오늘 딸이 와서 영상을 이제 같이 찍고 있는데요. 요거 뭔지 아시죠? 화분. 발입니다. 여기 지금 빨간색하고 요거 좀 초록색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지금 홍포도가 달달 묵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지금 짱짱합니다. 옆에서 이렇게 옆으로 좀 보여주시겠어요? 아주 짱짱하고 엄청 이쁘죠? 여기다가 좀할 겁니다. 근데 여기 발가락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구멍이 밑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 지금 배양털이라서 이렇게 지금 계속 밀어넣어야 돼. 이렇게 밀어넣고 얘네들 밑에 보시면 뿌리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살짝 꽂아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밀으면은 이 안으로 발가락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거기에 다섯 발가락은 얘들을 넣고요. 그리고 여기 하나 보이시면 여기 너무 큰가요? 얘를 정야 같아요. 정야. 정야를 여기다가 넣어서 합식할 예정입니다. 와, 정말 이쁜 아이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요거 이제 밑에다가 중간마사 복도 했고요. 여기다가 좀더 넣어가지고 이거 배양토만 할 겁니다. 이거 화분이 그렇게 높질 않아서 이렇게 거의 이제 찬것 같아요. 발가락에는 이렇게 해서 밑에서 이렇게 가니까 우유로 흙이 잘 들어가고 이거 뿌리 없어서 그냥 꼭 이렇게 흙 넣고 채워놓고 꽂아만 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꽉 채워서 예 넣고요. 여기다가 하나하나 꽂아 볼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홍포도 하나씩 쫙 꽂습니다. 그냥 이렇게 정말 특이하죠? 돌릴까요? 이렇게 두 번째는 이제 뿌리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다가 찔러 넣어야 됩니다. 일단 얘들 나온 뿌리는 얘네들이 이제 지탱만 하는 거지 새로 뿌리를 받아서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또 꽂아 놓고요. 그리고 세 번째도 뿌리가 아주 실합니다. 이렇게 해서 얘들도 여기다가 집어넣어줍니다. 가을에는 뿌리를 다 털고 자르고 해도 안 죽습니다. 네 번째 발가락 넣고요.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아가 발가락 여기다 하나 이렇게 해서 빠졌네요. 딸내미가 왔는데 재밌는 얘기는 안 하고 지금 볼일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 편집 딸내미 영상 편집 하고 있고요. 본인 영상 편집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다뭐 아이나 어른이나 할것 없이 다 바쁜 세상입니다. 진짜 안 바쁜 사람 없잖아요. 서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끔 놀러 와서 얼굴 보고 분갈이 같이 하고 요게 이제 뭐또 소소한 또 행복이죠.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아하. 발가락에다가 심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구멍이 한 2c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뿌리가 저기 잡히질 않아가지고 우리 딸이 가르쳐주네요. 여기 저기 물을 좀 집어넣고 하면 고정이 되는데 물을 넣었더니 자리 지금 잡혔어요. 신기하죠? 잡히고 요거는 이제 완성을 했고요. 여기 조금 흙 보이는 데다는 여기 소림마사로 요거 소림마사 여기 복도합니다. 살짝만 이렇게 빗개만. 너무 구멍이 작아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몰라요. 이 작음 몇 개당만 요몇 개만 내야 됩니다. 이렇게만 자리가 잡히죠. 요것도 조금씩은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도 구멍이 작든 크든. 콩분에다가 심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 콩분 사이즈거든요. 요거는 발가락 오해가 이렇게 마른 흙이라 뿌리가 잘안 잡혀요. 진짜 콩분에다 심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물을 줘가지고 지금 완전히 됐고요. 여기다는 지금 요거 정야
하고 여기 옆에다가 한번 해볼게. 할인 좀 와가지고 여기 정리 다 해주고요.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저는 이제 분갈이 하고 딸은? 딸 뭐해? 응? 편집이요. 편집? 제 영상 편집이요. 재미없지요? 와서 편집만 한다는 얘기만 해요 아까부터. 그래서 집중해야 됩니다. 어 말도 시키지 말래요 집중해야 된다. 세월을 보십시오 딸내미 어떤가? 오 이쁘다. 이뻐? 그래 큰 거는이가 이쁘다 이렇게. 살짝 돌려서 보여줘. 아 이렇게. 와우 어떤가요? 됐지? 썸네일가. 이제 흙을 좀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마무리. 그리고 이거 할 때 아 요건 저 정야 이건 대품입니다 정야. 요건 이제 해서 넣고요. 그럼 이제 마무리로 요거 흙 다시 좀 집어 넣고요. 돌아가면서 짜잔. 아 조심 조심. 요 옆에다도 오 벌써 자리가 잡혔네요. 흙이 이렇게 자리 잡혀. 이렇게 해서 이제 그대로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아. 지금 자꾸 움직이니까 얘 발꼬락이 자꾸 빠지네요. 발꼬락이 아니라 홍포도 발톱이 빠집니다.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다 했고요. 여기다가 이제 소림마사로 복도마가 합니다. 짜잔 예쁜가요? 짜잔 와 특이합니다. 아, 요건 이제 다 마무리 했고요. 발 모양의 발가락 다섯 개고요. 여기 이제 홍포도. 발톱 아닌가요? 발톱. 지적질하고 있습니다. 발톱. 발톱에다가 이렇게 다섯 개, 이렇게 좀, 예쁘게, 이렇게 분갈이 해봅니다. 어우, 특이합니다, 이렇게. 이제 초록색에다가 제가 했고요. 요건 좀 다른 거 심을 예정입니다. 오늘 하루도 100원 하루도 입시 엄마 씁니다.